안녕하세요. 9988 산야사 동의보감 컨셉상 약조TV입니다. 자, 9988, 즉 99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사시라 이런 뜻이고요. 자, 그런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고 하면은 말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60 정도로 이렇게 나이가 지긋해지면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오죠. 그러다 보니 몸이 차가워지고 또 차가워지면 굳어지고요. 또 굳어지면은 온갖 무릎이나 뭐이 관절 이런 데가 아주 뻣뻣해져서 아프게 되고요. 특히 뭐 50근이 해가지고 또 어깨가 많이 아픈 그런 분들 계시죠. 맞습니다. 만약에 그런 질병이 뭐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만 아픈 게 아니라 나의 비슷한 사람들도 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러나 관리만 조금 잘 하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 될건 없습니다. 자,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첫째, 매일 정보하십시오. 즉, 그 말은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루에 한 30번 정도씩 일주일에 한뭐 3번에 5번 정도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걸으시고요. 자, 정보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이렇게 힘이 가도록 조금 빠르게 걷는 그러한 방식이죠. 자,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식만 꾸준하게 해보셔도 웬만한 허리 아픈 거, 어깨 아픈 거다 없어집니다. 자, 거기다가 조금 더 좋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, 자, 이를 약간 당나무죠. 이 당나무 요즘 나가보면 잎이 시퍼렇게 많이 있죠. 이잎 채취해가지고 잘게 썰어 그냥 말려두었다가 차간에 조금씩 넣고 매일 오차물처럼 끓여 먹어보십시오.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. 사실 제 주변이나 또뭐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꾸준하게 활용하시고 엄청 좋아졌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자, 화면 한번 보십시오. 당나무 잘 모르신 분은 이 모습도 한번 봐주시고요. 그리고 자, 그리고 당나무 잎이나 뭐 뽕잎이나 거의 비슷하죠.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 보시고도 구별 잘못해서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나가서 비슷하게 잎 생긴 거 당나무하고 뭐 뽕나무 두 가지 다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. 자, 이 당나무는 예전에는 한지만 만드는 데 썼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은 사실 한지는 만드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부 사용하는 것은 주로 외국에서 원료로 수입하고요. 그리고 또이 당나무는 요즘 재배해서 요즘은 신약 제약회사로 그 외에 화장품 만드는 회사로 식품 공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. 자, 첫째, 이 당나무 잎을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청혈전 피를 굉장히 맑게 해서 즉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피 덩어리 있죠. 혈전을 녹여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 주고요. 자, 그렇게 되니까 관절이니 어깨가 즉 몸이 따뜻해집니다. 혈액 순환이 잘 되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 관절염, 뭐 류머티스 관절염, 오십견 자, 이렇게 특별히 다친 데 없더라도 허리가 아프고 또 어깨가 막 결리고 이러한 질환에 꾸준히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또이 당나무를 꾸준히 활용하시면은 청간작용, 간을 깔끔하게 해주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눈이 좀 침침하고 피로에 젖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요. 꾸준하게 드시면 변비도 없어질 뿐더러 피부가 엄청 고와집니다. 그래서 이 당나무를 화장품 회사에 더 가능합니까? 주로 화장품에서 써가지고 피부 미백제로 쓰죠. 피부 미백제로. 그리고 또이 당나무 잎을 꾸준히 드시면 콩팥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죠. 자,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 첫째 좋아지는 게 뭐였죠?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아랫도리 집 힘을 좀 나게 하고요. 그리고 소변도 잘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러니 이 당나무를 요즘 신약 만드는 제약회사에 엄청 들어갈 수밖에요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당나무 이파리 꾸준히 활용하셔도 좋고 또 조금 더 있다가 잎이 누렇게 물들고 나면은 줄기 잘라가지고 그냥 줄기를 그냥 잘게 썰어서 꾸준하게 물달아 먹으십시오. 참 좋습니다. 사실 이 당나무도 뭐 잎부터 뿌리까지 또 뿌리의 껍질까지 단한 부분도 약재로 쓰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. 전부 다 귀한 약재로 아니면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죠. 참 보십시오. 약이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이런
풀과 나무 이런 것들이 활용만 잘하면 최고의 약입니다. 아프다고 끙끙대고 매일같이 이 병은 뭐 저 병은 들락거리면서 의사들 살림 보태주는데 일주하지 마시고요.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내 손으로 하십시오. 만약에 이래도 잘 못하면 주변 뭐 약초 판매상이나 아니면 또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 또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꼭 이 당나무 이파리 꼭 활용하십시오. 자, 활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귀담아 들어 놓으시고요. 자, 약재로 잎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잎이 뻣뻣하고 이제 새했죠. 이럴 때 약효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. 자, 그러니 이 당나무 이파리를 보이면은 잎을 많이 좀 채취하시고요. 그 다음에 출렁출렁 한번 씻어가지고 뭐 작두나 뭐 칼로서 되도록이면 좀 잘게 잘라가지고 그늘에 말리십시오. 자, 이는 이파리는 햇볕에 말리면 부서져 버립니다. 그 다음에 공기가 잘 통하는 뭐 양파망이나 이런데 넣어놓고 달아 놓으시면은 또 서서히 말라지죠. 자, 그 다음에는 물 한 대 2리터에 말려둔 약재입니다. 말려둔 약재 잎을 기준입니다. 약 30g만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집에 대추 있다면 대추 한 10개 같이 넣고요. 그리고 약불에 아주 은은하게 달여서 그 물을 냉장고 넣어 두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. 자, 이렇게 몇 달 안 먹어서 아마 눈이 좀 밝아지고 피부가 굉장히 고와지죠. 그리고 당나무 줄기를 잘라가지고 사용하신다면은 아주 바짝 말려둔 줄기 약 한 200g을 물 2리터 한 대에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어른을 달여서 그 물을 똑같이 내나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드셔도 되고요. 자, 지금부터는 약술 담는 방법입니다. 자, 약술을 담으실 때면 되도록이면 잎보다는 줄기나 잔가지를 잘라가지고 말려두었다가 사용하시고요. 자, 말려둔 잔가지나 이 줄기는 약술 담을 용기에 한 50% 정도 채웁니다. 50% 정도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주 대병 한 병당 대추 있으면 한 10개 정도 같이 넣고요. 그 다음에는 너무 독주 말고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. 20톤 정도 되는 거. 이거 넘칠 만큼 찰랑찰랑해 붓고 뚜껑 완전히 콱 닫아가지고 밀봉해서 그늘진 곳에 한 3-4개월 두었다가 찌꺼기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며 많이 드시지 말고 식후에 반주로 한두 잔만 드시고요. 어떤 경우도 약술 담아서 과하게 드시면은 약술이 아니라 오히려 독술됩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당나무 잎하고 줄기 활용하는 방법 잘 들으셨죠?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남의 손 안 빌려도 뭐 크게 힘들지 안 하잖아요. 자, 누구도 할 수 있거든요. 할 수 있다면은 내 손으로 다 하셔야 되지 매일 남의 손만 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자, 혹시 구독 엄지척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. 자, 여러분들이 엄지척 또는 구독 공유 눌러주시는 것은 바로 큰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?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그 큰 사랑을 먹고 삽니다. 자,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또 내일 아침에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 꼭 이 큰세상 약도TV 아침 5시 반에 오픈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